옆집 애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인가요? 아,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정보력의 부재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한자 급수를 막 따거든요. 근데 네네. 서현이는 굳이 따야 되는 이유로 제가 못 느껴서 여태까지 뒀었는데 네. 주변에서 하도 따니까 네. 뭐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혼자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현이는 지금 기본이 잘 잡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학교 공부와 몇 가지 개인 공부가 잘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서현이 같은 경우는 공부의 질이 높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부담이 줄지요. 초등학교 때는 더 이상 욕심낼 거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불안감 중에 상당 부분은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는 진심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뭘까요? 만들어진 불안감이다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서현이 양 같은 경우는 요 시간표에서 봤을 때요,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말 시간 활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주중이고. 예예, 네. 서현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주말에 시간을 정해서 한번 다시 총정리하는 대단히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쓰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습관인데 일기를 많이 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잘 이해하고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도 실행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데 거기서 이제 좀 일기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의 변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뭐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적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욕심을 내자면은요. 저 시간표에서 보면 영어 공부를 문제집 풀기를 하는데 좀더 재미있게 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멀티미디어 자료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굳이 고급 어학원 보내지 않아도요. 선생님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걱정이 뭐냐면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 시간표를 보고 너도 이렇게. 그렇죠. 애들 잡을 것 같아요. 이게 걱정입니다, 아,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네. 우리 서현 양의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독특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나온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면서 여기에 반하신 부모님들께 한번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 교육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경쟁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네. 등수가 안 나오거든, 점수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부모님들 유추를 하죠. 아, 이 점수는 몇 등일 것이다. 공부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려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자존감이라는 게또 필요하고요. 감정 조절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힘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길러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급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볼까요? 입시를 준비시키고 경쟁을 시키면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부모는 뭘까요? 성적 때문에 자꾸 농구를 시키죠. 그럼 그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의 에너지를 다 뺏어먹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쟁은 언제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다. 즐겁게, 재미있게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필요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고요. 그 속에서 뭘까요? 경쟁에 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삶도 행복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좀 중학생의 사례를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은진양과 승빈군의 보금자리입니다. 각자의 방에 있던 아이들이 거실로 모이는데요. 그 이유는 탁 트인 거실이 공부방이기 때문이죠. 공부법 노하우 하나. 오픈된 공간을 공부방으로 만들어라. 방 안에서는 침대도 있고 하니까 또 하다 보면 딴짓거리를 다 많이 하니까 아무리 혼자 있어도 계속 거실 나오게 돼요. 휴식의 공간인 거실이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특별히 수학에 흥미가 많은 승빈군. 각종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승빈군의 수학 공부법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해 푸는 것입니다. 둘 다가 틀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써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체크해서 다시는 안 틀리도록 노력해요. 교과목 중에서 영어를 가장 좋아하는 은진양의 영어 공부법은 필사입니다. 공책에다가 한 번씩 뭐 여러 번씩 다 옮겨 써가지고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손으로. 큰 사건. 서로 취약한 과목은 도움을 주고받는 남매.
공부법 노하우.